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자, 취미를 좀 붙여달라는 겁니다. 자, 자, 102페이지 가니까 제2절,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이동사유,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아까 오전, 자, 두째 시간에 했던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자,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여기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잖아요. 요 신자를 키워드를 잡아요. 신.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그럼 지적 공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럼 최초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논점을 적어 놓자고. 자, 첫 번째. 창설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창설, 최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라는 말을 써줘요. 근데 앞으로 여기 이제 요거는 마무리 시키지 마세요. 요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세 개. 그건 다음 달에 또 하나 적어야 되니까. 자, 신규 등록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등기 촉탁 X. 일단 등기 촉탁 X라고 써놔요. 자, 신규 등록은 어떻게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신규 등록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몇회라고 적어놓으니 봐봐요. 몇 회? 28회. 28회 언제예요? 이번이죠. 그러면 이거 몇 회라고 적어놔요? 29회. 그렇죠. 29회. 정말 29회. 그렇죠. 29회. 자, 그러면 올해 신규 등록의 첨부 서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두 문제가 출제 예상을 했었어요. 요거 2.5, 이거 2.5. 근데 요게 2.5가 나와버려서. 근데 요게 28회 때 출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요거는 29회라고 적어 놓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논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가보죠.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잖아 봐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 다음에 또 뒤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줄잖아 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간척지, 간척지. 간척지라는 것은 새로 생긴 땅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바다죠. 바다를 메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척지는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옆에다 간석지라고 써놔요. 간석지. 간석지하고 간척지는 같아 달라요.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간석지는 뭐라고 그랬어? 또 까먹었다. 갯벌이라니까, 갯벌. 갯벌. 자, 갯벌이게 됩니다. 갯벌은 갯벌을 간석지라고 그래. 자, 그럼 바닷가를 뭐라고 그럴까요? 빈지라고 그래. 빈지, 빈지. 그래서 빈지, 빈지. 여기 머리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 빈지라고 그래. 빈지. 아니면 나대지라고 그러든지. 그렇죠.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그러면 간석지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갯벌이라는 거 조심해놓고. 요 간석지하고 그러면 간척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여기를 설명하면 또 이 질문이 꼭 들어와요. 뭐예요? 간석지도 신규 등록 대상 토지입니까? 이렇게 질문. 간석지는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간척지하고 간석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신청은 60일이라고 동그라미잖아요. 60일. 60일. 자, 근데 봐봐요. 다시 한번 결정 한번 해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제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네, X.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러면 요 1번은 요번 달 코스에 꼭 점검을 해놔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싹 버리고 정돈이 60일하고 누구?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제 기본서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걸 맥을 잘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어디가 보인든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제지장을 넘겨서 이제 요거는 쓰지 말고 지난번에 써놨으니까 또 써요. 맨날 밥만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해를 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등기 쳤다 굳히기 작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지난번에 써놨어요. 우리나라는 등기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2 하나 돼 있다. 제작과 등기. 이거 읽어봐요. 제작. 제작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해. 가칭 뭐예요? 읽어봐요. 대장. 등기부. 그럼 대장은 무슨 관계를 공시해?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의미상으로는? 사실. 이거는? 관리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들어요. 몇 필지? 한 필지. 토지대장 369. 토지등기부 369. 같아달라요? 같죠. 지금 지번이 같잖아요. 근데 지번이 변경을 가져와서 369가 몇 번으로? 370으로. 그럼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 대장이 바뀌고 뒤에 등기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디 소관청? 지적소관청. 여기는 등기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알려줬어? 등기소로 알려줬다. 이걸 뭐라고? 등기촉탁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봐봐요. 한자만 알면 돼. 촉이 뭐예요? 알릴촉, 알릴탁.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면 되면 등기소 등기안이 이렇게 370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상호 뭐 한다?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이번에는 봐봐요. 앞에 다 써놨어요. 불안하면 안 돼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수갑이 있어. 수갑. 수갑을 채워놓을 거예요. 쓰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 자꾸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밥만 먹으면 쓰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를 자꾸 못 쓰도록 이렇게 하잖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간척지. 읽어봐요. 간척지.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척지라고 있는지 대단하죠. 그래서 대단하죠. 자 그러면 봐봐요. A죠. A죠. 그러면 토지 대장도 소유자가 뭐예요? A. 토지 등기부터 A. 일체 불일체. 일체. 근데 어느 날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가 먼저 바뀌어. 그러고 대장이 후에 바뀐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선등기 후 대장.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자, 뭐 했다고 알려줘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통지제도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받아서 이렇게 비로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줘봐요. 등기촉탁제도와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촉탁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관계 변동이잖아. 요거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봐요. 자 지목이 바뀌어서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뭐가 바뀌어? 선대장 후등기. 그걸 무슨 촉탁? 등기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병 생각해요. 합병이 개념을 생각해요. 합병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합병을 시키니까 사실관계 변동이 있잖아. 합병은 무슨 자유?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신규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04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이제부터 이제 찾아요. 10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끝에 가서 자 신규 등록은 관할 등기제 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한다 줄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이게 2.5점짜리가 올해 출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봐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어.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걸로 읽으면
자, 그러면 봐봐요. 처음 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읽어요? 탁천 기둥이라고 읽어. 근데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척탁 등기라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공부해본 사람 책을 한 번은 봤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지적 파트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등기 척탁이라고 배우고, 등기법에서는 척탁 등기라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 척탁 등기의 주체는 누구다?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을 세자로 건지면 뭘까요? 강공서야. 강공서가 해주는 게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촉탁 등기는 그러면 강공서는 바빠 안 바빠? 바쁘죠. 그러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출석주의가 뭐가 돼? 면제가 돼. 그래서 28회 때 2.5점짜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가 올해 마지막 등기법 문제에서 나온 게 촉탁 등기. 다음 중 촉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가 한다? 강공서.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보선지. 허락지. 허락지가 뭐 된 거죠? 하천부지화 된 거잖아. 하천부지화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연락이 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가죠. 그러면 포락지에서 무슨 등기를 담고 있어? 촉탁등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주 쉬워.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이고.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해?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등기소로. 그럼 법원은 뭐다? 세자로 건져봐요. 관공서. 좋아요. 법원을 세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법원 이러면 안 돼요. 법원은 관공서의 의미야. 그러면 관공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서서히 워밍업을 해주네. 이제 등기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로 가기 위해서 돌아오고 써놨어요. 가처분 누가 하죠? 법원. 법원은 세자로 건치만 강공서.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그럼 문제 나가요. 가처분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신청이 아니라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누가 해줘요? 법원. 법원은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돼. 그러면 이제 지적 파트에서는 뭐라고 배워? 등기 촉탁.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 그래서 뭐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제 저 모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 20명이 등기 촉탁 거는 거꾸로 해봐라 그랬더니 탁천기등 이렇게 이야기하네. 탁천기등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뭐예요? 다 생짜야 생짜. 참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부 조금 해본 사람은 촉탁 등기라고 읽는가. 그러니까 공부 아예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촉탁 등기라고 읽는다는 거. 공부 좀 해본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촉탁 툭 두드려 뭐가 튀어나와? 사실관계의 변동. 다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등기 필통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준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압류 가처분 특징은 공통점은 가잖아. 가. 가쳐져. 가. 가짜라는 것은 아직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맞아. 등기법에서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걸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감은 좀 잡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필통지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을 익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뭐에 차야 된다? 등기 촉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잡아놔, 이번 달에. 근데 그러면 한 40%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다음 달에 요거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이제 마무리 이제 적하고 3월 달에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는 거야. 이제 굳히기 작전. 자,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1번 타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2번을 갑니다. 2번에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렇게 나오네. 읽어봐요.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항상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둔다가.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적의 3요소에는 토지, 지적 공부, 소유자를 말한다. 어때? X. 뭐, 그런 지문도 많이 출제된다고.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여기엔 지적의 3요소가 생각이 안 나면 지적의 의의를 생각해.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렇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을 읽어봐요. 토, 지, 등. 이렇게 이제 토, 지, 등.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속전속결로. 근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뭐 문제를 가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빨리 풀어야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앞으로 토, 지, 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애우라는 거지. 제가 굳이 애우라는 이유는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기 위해서. 뭘 발휘하기 위해서?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발력. 근데 지금부터 왜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풀까요? 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뭐예요? 그냥 애워놓고 해놓고 7, 8을 갈 때는 문제를 푸니까 뭐가 떨어져? 응용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 천천히 맞는 게 나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꾸 자동으로 이야기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문제는 뭐냐? 뭘까요? 이게 소통이 안 돼.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론 따로, 문제 따로. 그러면 이론하고 문제를 요거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두자라고는 지금 뭘까요? 소통이 돼야 돼. 소통. 이론하고 문제. 그래서 요거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형님들의 맹점은 이론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논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없다?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들은 무슨 식으로 많이 나와요? 수능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면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요즘 수능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옛날에 봐봐요. 학력고사 시대는 어때요? 그냥 우리가 애워서 그냥 문제 풀면 되잖아. 근데 요즘은 수능 문제는 뭐냐면 기사를 하나 주고 뭘 의미하는가? 이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수능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암기하면 몇 점밖에 안 나와? 딱 2점수밖에 안 나와. 57.5가 딱 나와. 안기하면 하나가 모자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요즘 이제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한두 개 차이로 떨어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많이 차이도 안 나. 하나 아니면 두 개 차이야. 그 하나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개 차이로 차이가 떨어지니까 그걸 때를 위해서 뭐예요? 미리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잡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읽어봐요. 지적 공부. 눈으로는 지적 공부를 읽으라고. 그러면 지적 공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8종류 들으면 본능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도노부, 경계점, 좌표 도노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 읽어봐요. 무슨 대장? 임야대장, 무슨 도? 임야도. 얘네들은 둘이는 뭐예요? 부부야 부부 그 맞아요. 커플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토지 대장하고 커플은 뭐예요? 지적도 항상 같이 비치해. 얘네들은 따라다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그렇죠?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 그래서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이제 임야 대장 임야도 줄쳐놔요. 임야대장 임야도 줄쳐놔요. 줄쳐놨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줄쳐놔요. 거기만 줄쳐놔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 그것도 길어.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해. 임야대장 임동그라미 토지대장 토동그라미 그러면 어디에 즉석해서 해결해. 임에서 토로 가는 거만 무슨 자란 등록 자란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등록전환 이제 논점을 잡아봐야 돼. 개념 잡았으면 이제 논점이 나와. 자, 등록전환 옆에 우리 약속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요. 자, 이제 하나씩 논점을 한번 잡아보자. 자,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 이렇게 하는 거. 임토, 이렇게 이제 임토.
자, 그러면 봐봐요. 임야 대장, 토지 대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봐봐요. 임야에서 토로 가죠.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그러면 토지가 비싸다. 그러면 그 말은 결론대로 읽어봐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뜻이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공사가 됐나 봐봐요. 임야도 추측 얼마? 또 까먹었다. 6천분의 1. 아까 봤잖아.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러면 서에서 대로 가서 대에서 서로 가서 서에서 대로. 그러니까 읽어요. 토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나왔나요? 자, 등록전환은 왜 해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써요. 뭐라고 써놨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그러면 봐봐요. 축척 변경. 임에서 토로 가죠. 임 토로 가니까 축척 변경은 어때요? 자, 축척 변경은 수반하죠. 자, 축척 변경 수반이라고 써요. 수반. 수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언제나라고 써. 언제나 수반합니다. 임에서 토로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상상을 나래를 풀어봅시다. 자, 임야를 한자로 원칙은 뭘까요? 한자로 원칙은? 임야를 한자로 원칙은? 땅이지 뭡니까? 땅. 그렇죠. 토지를 뭐다? 토지도 한자로 원칙은 땅이 되죠. 그러면 뭐다? 임토로 가다 보니까 땅이 땅으로 갈 수 있고, 땅이 아닌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목 변경은 읽어요. 그러면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때 X 수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 수반하지 않는 것은. 그럼 수반하지 않는 거 일단 써요. 앞으로 이렇게 올 거야. 대도사 이렇게 올 거예요. 대도사 일단 써놓고 들어갑니다. 대도사. 자, 그러면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수반하지 않는 거 읽어요. 대도사. 자, 수반하지 않는 거 뭐라고? 대도사.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 이제 논점은 다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는 남겨놔요.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거는 다음 달 보세요 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목 등록 전환에 있어서 축척 변경과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이거는 언제나 수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잡아놓고, 특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걸 귀에 익숙해지라고. 저하고 이제 소통합니다. 뭐라고 읽어봐요? 대도사. 대도사. 익숙해져야 돼요. 뭐라고? 대도사.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거기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오른쪽 대상 토지 찾았어요? 예, 대상 토지 찾았죠? 1번 읽어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애가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크게 묶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옆에다 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지문이 하나 탄생하느냐. 봐봐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갑니다. 자,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현강편찬하여 산지관리법. 이게 나중에 산지관리법 현강편찬하세요. 요걸 조심하라고. 요 산지관리법. 자, 산지관리법. 그러면 요 산지관리법을 뭐 이렇게 나오면 틀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지목변경이 돼. 지목변경이 됩니다.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감을 요렇게 잡아놓자고. 임을 한자로 건치면 산. 그래도 또 땅 그러면 안 돼. 요거는 산이야. 그래서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요걸 위에다 국계법이라고 써요. 국계법 그러면 X가 돼. 자, 국계법 이렇게 써놔고.
자, 우리 공법에서 국회법을 배우죠. 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잖아. 그걸 간단하게 뭐라 그래? 국회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국회법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 이거는 국회법은 무슨 변경이 된다?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무슨 관리법? 산지 관리법이 나와야 돼. 자, 이번은 그러면 이번은 이제 가봐요. 기억 거기에다 줄잖아요. 대부분 줄잖아요. 자, 박스 안에 대부분 나와 있잖아. 첫 줄에 대부분 찾아서, 예, 대부분. 자, 니은회. 니은회 임야 뒤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행질 변경, 사실상 줄잖아요. 자, 뒤것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줄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 대도사라고 써. 대도사. 대도사.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에서 뭡니까? 대자 동그라미. 사실상 행질 변경에서 사 동그라미. 도시군관리계에서 도. 영어는 순서대로 안 나왔죠. 아까 했던. 그럼 옆에다 뭐라고 써? 대도사라고 써. 대도사. 대도사. 자, 썼죠? 자, 대가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 자, 대도. 도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사. 사실상 행질 변경. 읽어봐요. 대도사.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앞으로 대도사를 잡아서 암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삼행시 적어보자.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 사실상 형질 변경. 요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우리 등록 전환에서 제일 자신 없는 게 요 세 개거든. 세 개거든. 그러니까 요 세 개 지문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대가 뭐라고? 대부분. 도가 도시군 관리계획. 사. 사실상 형질 변경. 자, 삼행시. 대도사. 그래서 요거 오염원자를 안 죽기 이렇게 한번 잡아서 숙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대도사 마르고 닳도록 할 거야. 100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수반하는 거 산지관리법 그거 한번 맥 잡아놓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냐는 폐 등록 전환되는 거 뭐가 있다. 대도사.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오늘은 뭐만 잡으면 돼? 읽어봐요. 나머지는 이해를 그냥 드러나 놓고 기동량으로 오늘 반드시 알고 갈 게 하나가 있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래서 임토 이렇게 한번 잡아놓은.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머지는 드러놓으라고. 나머지는 드러놓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지목 변경 아니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다.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때 X 수반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반드시 이번 달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만 잡아라.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부터 처음이니까 뭐 처음에 뭐 배웠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배웠잖아. 그다음에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 이제 흐름을 잡아봐요.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분할이 나오네. 분할 찾아서요? 예, 분할. 그렇죠. 분할.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줄쳐놔 봐요.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분할.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자, 줄쳐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일단 쓰지 마시고 요거는 설명을 들어야 돼. 몇 필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여기가 7이면 여기는 뭐예요? 7-1.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졌어? 7에서. 요 7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영어는 가로를 치고 써놔요. 그래서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어디에다 써놓냐 하면, 맨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다가, 자, 참고 표시해서 오늘, 자, 뭐 하나 넓힐 게 있어. 참고용으로 하나 써놔요. 참고. 맨 위에다 써요. 맨 위에다가. 자, 써랄 때는 쓰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의 종류 요거. 자,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냐? 요거는 잡아놓자고요.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냐? 몇 종류예요? 와, 눈치 빠르네 이제. 세 종류. 그래서 세 종류. 세 종류. 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판결을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딱 들어봐요. 자. 자, 채무자는 채권자 7천만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 7천만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 이행하라. 이행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행 판결이었어요. 이행 판결. 자, 제가 어떤 판결을 내리나 봐봐요. 자, 요 청구 취지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그래서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야. 확인 판결. 자, 제가 어떤 판결을 내리나 봐봐요. 요 청구 취지, 요 청구 취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뭐라고 그래서 형성된다. 무슨 판결? 아, 형성 판결이네. 자, 그러면 판결의 종류. 우리 민사재판의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어. 무슨 판결? 읽어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몇 번 두드려? 세 번 두드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확정 판결의 종류라고 그래. 근데 자꾸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판결의 종류를 대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꽉 이래요. 봐봐요. 판결의 종류를 대봐라 그랬더니 무슨 판결을 해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확정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야.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야? 확정 판결이라는 거야. 확정 판결. 확정 판결. 자,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요걸 하느냐? 자,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연결고리를, 연결을, 교통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읽어봐요. 분할은 무슨 적혈력? 형, 분할은 무슨 적혈력? 형상적 혈력. 여기 적어놨잖아. 분할은 무슨 적혈력? 형상적 혈력.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써먹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요. 분할은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적 혈력.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써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분할 동그라미잖아요. 아까 분할은 무슨 적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제 워밍업을 하고 가자고.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몇 번 두드려? 세 번.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분할은 무슨 적혈액이 있다? 형성.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요거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별표 세 개 놓고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민법도 그렇고 민법에서. 하나밖에 없어.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드러나요. 나중에 요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요. 요것도 등기해야 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나중에 등기법 배울 때.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민법에서. 봐봐요.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 그걸 풀어헤치기 위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나가는 거야. 자,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자, 잘 들어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상권이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권이다? 형상권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초공사야. 길을 열어놔. 판결의 종류. 세 가지 불러보라고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상 판결. 확정 판결의 종류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상 판결. 빨리 외워줄수록 좋아요.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공시법령 특히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거든. 그걸 기초 베이스. 그러면 분할은 무슨 적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근데 이제 분할은 이제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는 다 되는데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출발. 자, 우리 신규 등록은 며칠이었죠? 며칠에 신청하죠? 60일. 등록 전환도 60일이야.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냥 통상 60일이야. 근데 진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설명을 듣고 정리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뭐예요? 분할.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본인 마음. 여기 본인이 아니라 이거 건보라 마음이죠. 다시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이야. 이제 나왔네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분할 옆에다 써요. 여기에다 이제 옆에 60일이라고 써. 60일. 60일. 우리 형님들이 이제 취약한 게 요 부분이야. 분할에서 제일 자신감이 없는 게 요 60일과 관련돼서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원칙과 예외를 써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건보라 마음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 60일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오늘 그러면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가로 열고 임의적이라고 써. 의무적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이 착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읽어가는지 한번 읽는 연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읽어요. 제발 그러지 마. 앞으로 이미 저 오늘은 첫 번째니까 용서가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다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못 읽죠. 영어는 할 수 있다. 영어는 하여야 한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임의적으로는 이거는 분할 신청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이제 말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하여야 한다고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맨날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이런 거에 걸리니까 맨날 책을 읽을 때 딴 거는 안 읽고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그런 데만 밑줄을 친다고. 그런데 논점이 있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논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이제 들어요. 이제 논점 잡았죠. 여기까지 썼죠.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땅이 넓어 안 넓어? 넓네. 여기 집이 있죠. 이거 누구 집일까요? 강호동 집입니다. 강호동. 강호동이 어때요? 강호동이 뭐 1년에 얼마를 벌어요? 250억. 250억. 한참 잘할 때는 250억을 법니다. 엄청나게 벌어서. 그래서 강호동이를 부러울 게 아니라 강호동이는 실험 선수잖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호동이가 뭐예요? 무슨 사업을 좀 벌려서 땅을 잘못 사고 뭐다 체인점을 했어. 체인점 중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고기 장사. 고기 이름이 뭐예요? 체인점이. 그렇죠. 백정이에요. 그 백정을 해서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다라는. 백정 어떻게 알았어요? 꼭 강호동이 백정처럼 생겼잖아. 백정. 자, 그럼 여기 이제부터 출발해봐. 강호동이가 이제 여기 지목이 뭐죠? 대잖아. 대. 대죠. 근데 강호동이가 인기가 이제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강호동이 투잡서를 해야 하네. 해야죠. 근데 봐봐요. 땅이 넓어 안 넓어? 그래서 이걸 자, 주차장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잘라서 주차장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예요. 우리 지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제 이해를 해서. 자, 한 필지에는 몇 개지목? 한 개지목. 그러면 내버려 두면 지금 자, 한 필지에 몇 개 지목이 존재해요? 두 개 지목이 존재하잖아. 대라는 지목과 하나가 사실상 지목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 필지에는 한 개 지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지목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럼 강호동이는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때려 안 때려? 사람을 왜 때려요? 말로 때려야지. 그러면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읽으면 돼.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예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형질 변경을 가져왔네.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읽어요. 60일. 하여야 한다. 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되네. 이거는 왜 하여야 된대? 일필일목의 원칙을. 읽어봐요.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은 게 나와요. 읽어봐요. 간철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논점인지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거기 대상 토지로 가봐. 대상 토지로 가봤어요. 그러면 일본에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동그라미.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2번 오른쪽 가봐.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기 1번은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1번 가서 다시 정리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일부 행강편, 동그라미 1번, 어디에서? 106페이지, 일부.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일부,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행강편, 그 다음에 60일 행강편, 자, 지적 소관청 행강편, 끝에 가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 분할 대상 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이유는 요거 하나 써놔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막 해서 간철하기 해서 써놔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간철하기 해서 써놓으라는 거야. 간철하기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싹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이제 장난을 칩니다. 봐봐요. 한 필지 전부가 형질 변경. 엑스죠. 그때는 분할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 되겠지. 그렇죠. 지목 변경이 되겠죠. 자, 이번엔 한 필지 일부가 소유자 변경. 60일 신청해야 된다. 그때 엑스.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형질 변경이라는 거야. 형질 변경. 자, 며칠? 60일. 시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된다. 그때 엑스.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거기가 바로 논점들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이해를 하라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간철하게 해서.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일거 신청할 수 있다. 줄쳐놔요.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을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등을 받은 경우 분할을 읽어봐요. 신청할 수 있다. 얘네들은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 지문이 나오면 우리 형님들은 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어떨 때 하여야 되고 어때 하여야 하고 어때 할 수 있느냐 이걸 논점을 못 잡고 들어가니까 분할에 있어서 치를 뜨는 겁니다. 분할에 있어서 치를 뜨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 넣을 필요가 없어. 자, 분할의 대상 신청 의무가 없는 거 하나하나 이해를 하자고.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자, 이제 이해하여. 이제 줄 다 쳐놨으니까 몇 필지예요? 한 필지예요. 자, 건보 누구 땅이야? 건보라 땅. 그러면 이거는 토지 일부야 전부야?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돼. 일물일건지 이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러면 뭐야?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아? 흔해요. 어, 좋아요. 흔해요. 그래서 흔해요. 아주 잘 맞춰서요. 그러면 가로 열고 끝에다가 기역 옆에다 끝에다 써.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열고 흔하다고 그래서. 그럼 유식한 말로. 빈번한 사유라고 써놔.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그럼 뭐를 골라? 분할을 골라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속도서는 가장 빈번한 사유 요속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분할 절차를 밟고 가? 일물일건지에 이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이걸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또 하나 여기 봐요. 두 번째 이해해요. 이해하면 금방이에요. 누구 땅? 건보라 땅. 누구 땅? 배종이 땅. 여기 읽어봐.
경계잖아. 경계가 분합리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죠. 그러면 경계 정령에 대해서는 무슨 대상이다? 분할 대상 터지죠.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얘네들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금보라고 꼭 하겠대.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할까요? 배종의 승낙서를 필요하겠죠. 배종이가 승낙서 써죠, 안 써죠? 안 써죠. 안 써지면 뭐예요? 법원에 가서 경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승낙서 또는 아니면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좀 이따 배우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자, 이것이 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어때도 뭐 할 수 있다?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뭐가 포함되어 있대? 토지 분할이 포함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근데 특히 이것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하나. 이거는 최근에 유입된 거야. 최근에 유입. 그러면 지금 분할 대상 토지는 몇 개야? 네 개가 되잖아. 네 개. 아까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향질 변경. 또 하나는 소유자 이전 매매를 예상한 거고, 또 하나는 경계 불합리한 경우, 또 하나는 관계 법령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여기 있죠? 몇 개야? 네 개야. 그럼 다음 중 나란 것 중에서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거 1, 2, 3, 4 하나 틱 집어넣는 걸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네 개를 열게 놓고 다음 중 나란 것 중에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골라라. 그럼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그걸 고르라는 거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60일의 제한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다?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지금부터 서서히 이런 감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맥인지를 잡아줘야 된다고. 맥인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형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가 논점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이면. 자, 그러면 봐봐요. 분할의 반대말은? 합병. 아이고, 분할의 반대말은 할분 안 했으면 천만 다행이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뭐가 나오죠? 합병이 나오네. 자, 이제 합병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죠. 합병. 자, 합병도 일단 이해를 하시라고. 어디가 논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 논점을 적어요. 합병 옆에다가. 가지는 몇개 펼칠지는 몰라요,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요. 일단 개념부터 잡아야죠.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이라는. 합병이라면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일단 개념 가서 줄을 닦거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합병. 이렇게. 그러면 합병 이제 잡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논점을 하나 잡아라. 여기는 뭐예요? 8. 여기는 8 다시 1. 합치니까 몇 번이 사라져? 8 다시 1.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과정도 형성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써요. 뭐라고 써놨어? 형성적 혈액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이제 또다시 이제 이해를 하고 쓰는 거야, 논점을. 여기는 건보라, 여기는 배종욱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건보라, 여기는 배종욱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여기만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자가 같으니까. 논점이 하나 나오네. 써요. 합병의 승인 요건이 논점이구나. 합병의 승인 요건. 자, 합병의 승인 요건은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야죠. 동일성이네. 몇 필지? 네 필지. 세 필지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제. 저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이유는 연속되지 않으니까. 써요. 집안이 연속되어야 되는. 그러면 합병의 승인 요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병의 승인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 세 개만 다음 달에 정리를 하면 된다고. 일단 합병의 승인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제 논점을 적고 이제 정리하자고. 거판불 하나 끄고 가자고. 자, 봐봐요.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건보라, 건보라.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렇죠. 그걸 그 마음으로 끌고 가라고 옆에 놔서. 며칠? 60일. 그러면 여기 또 60일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네. 제한이 없네.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로 열고 12개라고 써놔요. 12개. 12개가 있어. 12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X죠. 그러면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네. 그렇죠.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자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60일 잡아보자고. 지적을 한번 넘겨볼래요? 여기는 없네요. 아니, 그 밑에 있네. 가로 2번에 신청 있네. 신청. 신청 찾았어요? 1번에 신청 의무 줄쳐놓으세요. 신청 의무. 찾았죠?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제한이 없어. 근데 신청 의무가 있는 거.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놔요. 공동주택의 부지.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죠? 거기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유지 행강편. 유지. 유원지야, 유지야. 여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 찾았어요? 자, 지목이 몇 개인지 세어봐요. 13개야, 거기? 11개일 텐데.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체육용지, 공원 나왔죠? 몇 개요? 공동주택에는 빼고, 일단 공동주택의 부지는 빼고 11개죠. 그러니까 봐봐요. 공동주택 부지하고 11개도 하니까 뭐 이렇게 12개야. 12개요. 자, 그러면 12개는 끝에다 써요. 아, 여기 와서 이제 써면 이제 써요. 여기는 이제 공장체만 갖다 붙이면 돼. 이제 공장체. 자, 아까 8개 지목에 오니까 아주 쉽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장체만 갖다 붙이면 돼. 한번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자, 공장체. 이제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다르죠. 여기는 아까 귀에 익숙해져 있죠.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요 공이 뭘까요? 공원, 공원, 공. 공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 체육용지. 선생님, 저는요, 애우기 안 해올래요. 그러면 감각을 좀 잡아놔야지. 감각을 잡아야죠.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자, 11개 지목에 와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럼 12개의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네.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네.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야.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놓을게요. 뭐래요? 이게 뭐예요? 학교용지잖아. 근데 요 지역을 학교용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용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공공사업을 벌려고 그러는데, 요 A라는 사람이 죽어도 안 나가겠대.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 뭐해도 집 알바끼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썰어버려, 안 썰어버려? 썰어버려야 돼. 썰어버렸어요. 그러면 썰어버려야 되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학교용지. 학교용지 있죠. 요때는 그러면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네.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감각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12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공공에 사용되는 것들이야. 공공에 사용되는 지 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런 집이,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개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한번 봐봐요. 뭐예요? 도로야, 도로. 도로 가운데 뭐가 있는지 봐봐요. 뭐예요? 묘지.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 마음이 통하네. 묘지야, 묘지. 자, 그럼 아까 뭐예요? 묘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 도. 도가 있죠? 도로야, 도로. 그럼 썰어야 돼, 안 썰어야 돼? 썰어버려야죠. 그런데 도로를 만들려면 썰어버려야 되는데 썰어버리지 못하고 지방에 이런 게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방 여기 가서 이유를 인적 살펴봤더니 요 묘지 주인이 누구냐? 정치 권력자들이야. 정치 권력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서민들 묘지라면 썰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치 권력자들이 뭐예요? 내가 묘지를 다 써서 우리 판검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못 썰어버리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전. 돈이 없으면 무전 유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 말이 맞긴 맞네요. 돈이 있으면 제가 있고 돈이 있으면 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썰어버려야 된다고. 같이 썰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근거가 있잖아.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도가 뭔데? 도로라라. 자,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지문이 한 개 지문이 나올 때가 헷갈리기 시작해. 자, 14의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담정 나열한 것 중에서 의무적 합병 대상 조직 아닌 것. 1. 학교용지, 2. 수도용지, 3번. 자, 수도용지, 4번 하점, 5번 종교용지. 정답은?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종교단체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든지. 근데 여기 한 개 지문이 나왔을 때 조심하라는 거야. 봐봐요. 학교용지에 있어서 60일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아니, 60일 합병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한 지문으로 나왔을 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12개는 의무적 합병 대상 조지로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60일 하여야 한다. 요거는 60일.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자꾸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기회 익숙할 게 있네.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빼놓고. 자, 11개 지목. 자, 읽어봐요. 노래 붙여.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아까 공공사업에서는 뭐 있었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거기까지 끊어주고. 합병 대상에서 다시 한번 워밍업.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또 공장용지란다. 공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재용용지. 속지 말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그러면 이제 자 유지에서 형광펜 포인트 잡고 그다 60일 동그라미 쳐놓고 지적소관 정출 쳐놓고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치면 X다오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엑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합병의 논점을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저는 학철수도 싫고요. 천재구도 싫어요. 그러면 12개의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토지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공사업을 이야기해서는 강제적으로 합병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예요? 이제 집이잖아. 집. 그렇죠. 집이야. 뭐예요? 도로가 아니라 빨간 걸 했잖아. 마음 좀 읽어. 철도영지잖아. 자, 철도영지 공공사업을 벌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나가게 돼. 죽어야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철도에 부닥쳐서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는 철도영지에 대해서는 60일 분할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왜? 의무적 분할, 아, 의무적 합병 대상 터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러분,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원, 장이, 공장용지, 채용용지. 이때는 60일.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꾸 읽을 때 어디를 맥을 잡아서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자, 시험을 잘 보려면 책을 읽을 때 뭘 잡아야 돼? 맥을 잡아야 돼. 맥을 잡아야 돼. 그 맥이 진맥을 잡아야지. 흠이 맥을 잡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하나 잡고요. 자, 한 번 더 숙제하고 갑니다.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
공원 또 공장 용지란다. 한번 틀린 사람은 계속 틀리는 거야. 이제 한번 틀려면 정이 뭐예요? 공장 용지, 채용 용지. 그래서 봐봐요. 문제 풀 때 아무리 쉬운 문제를 뭐다 틀렸다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장은 또 틀려.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세 번 이상은 자기가 조심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봐봐, 또 틀린다고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학창시 천재구 유도 공장체 유 유지 공 공원 장 공장 용지 채 채용 용지. 이제 세 번째 들어가니까 안 틀리네요. 그러니까 공장 채 이렇게 해서. 자,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이번에 무슨 변경이 있어? 지목 변경. 오늘 지목 변경까지만 우리 해보자고요. 원래는 어디까지 해야 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기까지 해두면 좋은데, 오늘 그래서, 그래도 오늘 너무 잘해서, 그냥 뭐예요? 자, 지목 변경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유 학 학교형지 구 국어 봉 공원장 공장형지 채 채용형지. 오케이. 그래서 자, 지목변경입니다. 자, 지목변경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지목변경이야. 거기 이제 지목, 항상 의인은 개념을 요번 달 코스에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돼. 무슨 공부에? 지적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변경? 지목변경이야. 그럼 지목변경의 논점은 뭘까요? 바로 가로 2번이야. 가로 2번. 무슨 토지? 대상 토지가 돼. 대상 토지. 자, 1번, 2번 묶어요. 동그라미 2번, 1번 묶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묶어. 대상 토지에서. 어, 1번하고 2번은 원칙이라고 써. 원칙. 자, 3번 지문 옆에는 특례라고 써요. 특례. 자, 특례 이렇게 써놨는지 맞죠? 받아쓰기 잘 됐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특례. 잘 써놨어요? 네,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걸 특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특례가 바로 시험 포인트네. 요거에 별표 세 개 놓으세요. 요거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면 오늘 이제 진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요. 1번은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 거기 행강편도학전화. 자, 아까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요거는 등록전환이 돼. 여기는 아까 무슨 법? 국계법이 나오네.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아서요. 요거 조심해야 돼. 국계법 형질 변경이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이야.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등록전환이야. 등록전환이 돼요. 그래서 요 국계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살짝 혼자놓으면 깨갱깽 해버려. 아까 산지관리법은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 돼. 국계법이 나오면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국계법에서 형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지목 변경을 가져오고, 거기 2번 봐봐요.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을 가져오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가져오네. 그러면 기억한 이유는 당연한 거야. 원칙이야. 근데 3번 한번 들어볼래요? 동그라미 3번. 특례.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특례고, 자, 요거는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필지? 이제 눈도 멀었어요, 이제. 몇 개? 다섯 개. 그렇죠. 다섯 필지죠. 영어 읽어봐요. 제목이 되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차장. 대. 뭐라고 써요? 공원. 몇 필지? 다섯 필지. 자, 이제부터요. 자, 이제부터요. 거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 봐봐요. 몇 필지예요? 다섯 필지. 이 다섯 필지가 아주 넓어. 한 10만 평이 정도가 돼요.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아까 잡았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또 까먹었다.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 몇 자? 다섯 자. 며칠? 15일. 한번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했어.
합병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벌리려면 지목이 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합병을 신청을 해서, 근데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 읽어봐요. 주차장, 주유소용지, 대, 공원. 합병을 신청했어요.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을 신청하더라도 어때? 사업을 벌릴 수가 없어. 근데 사업을 그러면, 자, 이제부터요.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이걸 바꿔줘. 대를.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그 주유소용지를 대로 바꿔줘. 요걸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대로.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바로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뭘로 바꿔준다? 지목을 바꿔준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특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볼까요?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천하여. 그래서 누가? 사업 시행자가. 먼저 공사 준공 전 전동그라미.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뭐예요? 지목 변경을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야 사업을 벌일 수 있잖아. 근데 사업, 그러면 만약에 지목을 안 바꿔주면 그때는 뭐라는 거야? 사업을 벌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속에는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3번이 난중에 지목 변경 대상 처지에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3번이 그래서 별표가 몇 개 들어가서 3개가 들어간 거야. 요 3번이 그래서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뭘로? 예외적으로 인정. 그래서 뭐라고 그래? 특례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3번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요 3번은 지목 변경에서 매년 지문으로 안 나오더라도 지문은 늘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지목 변경의 포인트 지문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암기가 돼. 저절로. 특히 여기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뭐예요? 아까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이죠. 산지관리법은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야. 그럼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뭘 담고 있다? 지목 변경.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특례라는 거야. 특례. 특례. 특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래서 112페이지 6번에 뭐라고 나왔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찾았어요? 예, 요거는 약속대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또 약속 너무 잘해서 오늘은 바다로 된 토지 단축 수업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다음 주에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포인트를 잡아줄 때 그것만 좀 복습을 좀 해달라는 거야. 시험은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더라도 수업을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 그럼 요 정도는 잡아가죠. 지적의 3요소 뭐라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개념은 꼭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등록 전환. 우리끼리 약속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터로 가는 것. 그렇죠? 자,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우리 여기에서 기초공사 한 게 있어.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세 번 두드려. 확정 판결. 그러면 우리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정도는 오늘 기초공사를 좀 해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 합병.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분합병이라고 그러죠.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 뭐예요? 이때를 지목 변경이죠. 아까 우리 이제 또 하나에서 합병에서 의무적 합병 대상 들이 노래 한번 불러가보자. 학철수, 전재구, 유도, 공장체. 공공사업에서는 공장체만 빼면 돼. 공공사업에서는 학철수, 전재구, 유도. 유가 뭔데? 요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공 공원장 공장 용지 채 채용 용지. 오케이. 그렇게 이제 딱 잡으면 오늘 그 집에 가셔서 그거 암기 코드 아까 했던 거 그 정도만 한 번만 읽어 달라고요. 그래서 부탁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오히려 추울수록 이쪽에 공기가 워낙 적어가지고 감기가 뭐 별로 안 걸리더라고요. 이쪽에 워낙 건강미가 넘쳐나서.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